통산 홈런 신기록까지 딱 한 개를 남겨둔 최정 선수. 시속 150km 강속구에 맞고 교체돼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. 처음엔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소견이 나와서 팬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요. 오늘 다시 검사해보니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. 골절이면 복귀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너무 다행이죠. 최정 선수는 일단 통증이 가라앉으면 몸 상태를 점검하고 출전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. 시원한 스윙으로 만든 468번째 홈런. 그라운드엔 다시 기대와 희망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